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서우석의 음악 칼럼 화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화음이라는 말을 상당히 넓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음악 전체를 화성을 사용하는 음악이라고 해서 화성음악이라는 뜻으로도 쓰고, 또 아주 부분적으로는 저 곡은 어느 마디의 화음이 좀 마음에 안 든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넓은 뜻으로 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화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좀 자세한 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배우는 삼화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말로는 으뜸화음, 그 다음에 버금 딸림화음, 딸림화음이라고 말하죠. 저는 영어로 사용하겠습니다. 타닉, 섭도미넌트, 도미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버톤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음향학적 지식인데요,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음의 진행을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어려운 화음을 쓰면 음악이 좋고 단순한 화음을 쓰면 음악이 초보적이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화음의 흐름, 즉 진행은 언어의 진행과 같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언어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조는 주어와 동사지요. 그렇듯이 음악도 이런 핵심이 되는 그 화음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언어에서 형용사라든지 부사라든지 등등의 그 꾸며내는 그런 기능을 가졌듯이 화성의 음악에서도 이 타닉과 도미넌트 외의 화음은 그런 그 부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음악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음계적 화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쉽게 말하면 샵과 플랫을 많이 동원한 그런 화음들을 말하죠. 이것 역시 주어 동사의 부수적인 요소로 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시간이 돼야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음악의 아주 중요한 틀은 화음 이전부터 이미 있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오픈 클로즈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우리가 음악에서는 반정지, 완전정지, 언어에서는 대꾸라 그러죠. 하늘은 높고 바다는 푸르다, 넓다 이렇게 말하면, 하늘은 높고 할 때 고자는 오픈이고, 그 다음에 바다는 넓다 하면은 그 끝머리의 부분이 close라는 뜻이죠. 이러한 설명들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악보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C장조의 7개의 화음과 그 다음에 C단조의 7개의 화음입니다. 여기서 장조에만 와 이제 단조에는 그 도미넌트에서만 나타나는데요, 도미넌트와 그 다음의 화음에 나타나죠. 이 대문자로 표시한 화음을 장삼화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문자로 표시한 화음을 단삼화음이라 그러고요. 거기에 오른편에 그 제로자, 영자를 붙인 것을 감삼화음이라 그럽니다. 이 장삼화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바깥의 도솔의 그 간격이 완전 5도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미, 도미는 장삼도를 이루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별뜻이 없는 게 아니라 다음에 설명할 그 배음에서 보자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단삼화음은 그 사이에 음정이 도, 미, 플랫 돼 있죠. 그래서 단삼도로 돼 있다는 뜻입니다.
이 화음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위에 장조 화음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단조 화음을 들어보도록 하죠. 그런데 이런 화음을 알아낼 때까지는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음향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 장삼 화음은 자연 안에 이미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배음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왼편에 이제 그 번호를 붙여놓은 그림이 있죠. 이것을 보면은 줄을 팽팽하게 이렇게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튕기면 밑에 조그맣게 써있듯이 110Hz, 즉 1초에 110번을 왕복하는 A의 낮은 A 음을 이제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그 정 한 가운데를 손가락으로 꼭 눌러서 바닥에 닿게 하고 줄을 튕기면 그 배수가 되는 220Hz의 그 소리가 납니다. 뭐 악보로 그리면 이제 옥타브 위의 음이겠죠. 그런데 그 줄을 꾹 누르지 않고 그냥 살짝 손만 대고 튕기면 그 줄의 양쪽이 다 진동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자연 현상이니까 왜 그러냐 하는 설명은 이제 물리학적 설명이니까 그것은 생략을 하고 이렇게 이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이 활을 그으면서 줄을 그으면서 그 줄의 한 가운데를 손으로 살짝 대면 소위 하모닉스라고 불리는 그런 그 옥타브의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림을 보면은 줄의 3분의 1이 되는 지점을 꼭 누르고 나머지를 튕기면 여기 나온 165라 그랬나요? 즉 3분의 2, 줄의 3분의 2가 울리는 진동이 울립니다. 그런데 그곳을 손으로 살짝 대고 앞서 바이올린 연주자처럼 그 줄에 줄 전체를 활로 그으면은 그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줄이 세 3등분으로 나누어진 줄들이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표에 나와 있듯이 330Hz의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섯 번째는 이제 그 4분의 1이죠.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보다 더한 8번에는 이제 더 5분의 1, 다섯 쪽으로 나눠지는 부분에 손을 살짝 대고 활을 그은 것이죠. 이것이 이제 왼편에 나타나 있는 그림입니다. 줄 전체가 울리고 반이 울리고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이렇게 울립니다. 이것은 이제 하모닉스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렇게 울린 진동수의 음을 배음, 즉 오버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연 현상인데 이것을 이제 5선 악보로 그리면 위에 이제 악보와 같은 모습이 됩니다. 지금 여기는 A가 아니고 이제 C로 표시를 했죠.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16번까지 쭉 그 음들이 나타나는데 그 음들 사이의 간격은 올라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좁아집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좁아졌냐 하는 것을 이제 아래 악보에 표시를 했는데요. 우선 오버톤을 한번 들어보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이 소리는 사인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듣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좀 특이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 진동수는 배수, 즉 100에서 200, 200에서 300, 300에서 400 이렇게 정수 비례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 진동수를 가진 음들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 악보 5선보로 나타난데, 예를 들어서 11번째는 그 10번과 11번 사이가 우리가 피아노에서 보는 반음이 아니기 때문에, 반음보다 조금 넓기 때문에 그 F에다 샵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간격이 이제 다른 것을 샵으로 표시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두느냐의 차이입니다. 한번 다시 들어보죠. 이번에는 밑에 악보의 그 숫자를 보면서 하나씩 세어가면서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이제 배음을 다 들어보셨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5번, 4번, 5번, 6번에 도미솔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제 줄 길이의 비례가 반대로 이제 진동수와는 반대로 가기 때문에 4음을 내는 것이 6, 6개의 길이라면 5의 음을 내는 것이 5, 5개의 길이고 이제 6의 음을 내는 것이 4개의 이제 길입니다. 길이는 짧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도미솔이 나타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장삼화음이 자연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자연에서 울리는 소리 또는 악기에서 울리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음들을 우리가 무의식 쪽에 무의식 안에 기록이 돼서 우리가 잠재적으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 안에 이 삼화음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음계 시도하는 음이 맨 끝에 있죠. B 내추럴 C 15번, 16번 이 음도 이제 자연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음 안에서 이제 음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도레미파솔라 시도를 찾아낸 것이 즉 자연 배음에서 나온 음계다 해서 순정조 영어로는 just intonation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들이 우리 어떻게 잠재의식에 기록이 되느냐 하면은 악기는 이제 몸통에 줄을 묶어서 튕기죠. 튕기면은 그 줄이 100에 즉 여기서 1번에 진동수를 낸다면 그 줄이 묶여 있는 다른 부분들은 2, 3, 4, 5, 6, 7, 8, 9, 10 쪽에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즉 악기의 부분이 그 줄의 진동수에 정수 비례하는 그런 음들을 진동수를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물론 위로 올라갈수록 그 진동하는 폭이 좁아서 소리는 적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진동들이 어느 악기나 다 배음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배음을 가지고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악기의 음색이 이제 정해지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한번 이제 설명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어쨌건 악기는 그 소리를 내는 그 방식에 따라 또 악기의 모양에 따라 배음들을 다 포함하고 있고 그 배음의 특성이 그 악기의 소리의 특성, 즉 색깔이 색깔의 그 기본이 된다는 그런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죠. 다음에 이제 그 화성 음악의 진행을 하나 들어본 다음에 그것이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언어의 문장처럼 주어와 맨 끝에 동사와 그다음에 다시 주어로 돌아오죠. 음악에서는 그래서 타닉에서 도미난트로 갔다가 다시 타닉으로 돌아온다 하는 그런 구조, 언어에서 말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와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곡은 바하의 Der Tag ist so라는 그런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두 번 들어봤습니다. 한 박자마다 다 이제 화음이 따로따로 다르게 붙어 있죠. 그런데 그 아래 악보는 그 지나가는 음들, 장식적인 음들을 빼고 기둥이 되는 음들만 이제 연주를 한 것입니다. 이것 한번 들어보죠. 자, 그런데 화음의 흐름에서 보자면 이런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한번 처음에 연주에서부터 그다음에 장식음을 생략한 부분 듣고 그리고 끝에 그 화성적 흐름의 골격 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골격을 들어봤습니다. 한번 더 듣죠.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죠. 그런데 이렇게 그 골격을 이루고 그 매듭을 짓고 하는 것은 벌써 음악에 옛날부터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나라 음악이나 즉 세계 여러 지역의 음악을 살펴보면 전부 다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즉 음악은 그 흐름을 보다 큰 계층으로 인식하는 즉 1초가 예를 들어서 10개가 모여서 10초가 동안에 흘러간다면 그 1초 1초 하나의 소리들이 다 똑같은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 들었던 1초가 아주 그 핵심이 되고 그 다음에 끝머리에 8번 내지 9번이 그 다음 핵심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10번이 핵심이 돼서 그것이 큰 기둥을 이루고 나머지들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음들로 이루어진 전진다는 것은 세계 여러 곳의 음악에서 전부 증명이 됩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중세 즉 13세기라고 되어 있죠. 춤곡입니다. 이런 춤곡은 마을의 그 모임 장소 뭐 큰 마당이라든지 또는 잘 사는 사람의 집 안에 정원이라든지 이런 데겠죠. 이런 데서 이제 사람들이 뭐 생일 축하라든지 결혼 축하 같은 것을 할 때 연주했던 기악곡입니다. 에스탄피라는 기악곡인데요. 그 악기는 어떤 악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동원될 수 있는 악기는 어느 곳으로나 이제 교체될 수 있었겠죠. 이 음악을 들어보면은 첫 줄의 중간에 그 휴지부 쉼표가 있는 부분이 이제 첫 번 매듭이고 그 다음 줄의 맨 끝 첫 마디가 이제 그 매듭 짓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의 부분을 오픈이라고 하고 열려 있다고 하고 그 뒷부분을 이제 close 닫혀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까지 진행됩니다. 곡은 전부 하나가 더 붙어서 5번까지인데요. 악보가 너무 커서 맨 뒤는 잘랐습니다. 음악은 끝에 생략된 부분까지 다 들어보도록 하죠.
끝까지 들어보았습니다. 그 중간의 부분과 끝부분을 명백히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각 부분을 여기 번호를 붙였듯이 당시 용어로는 풍툼이라 그래서 한 단위로 이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으뜸화음 1번과 또 딸림화음 5번 즉 타닉과 도미난트는 그 음들이 5도의 간격을 가지고 있죠. 쉽게 말해서 여기 악보에서 보듯이 아래쪽 도에서 시작하면 위는 솔에서 시작하죠. 이 둘은 그렇게 간단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자연의 배음 현상에서도 나타났지만 이것은 우리 의식 안에서도 아주 깊이 잠재되어 있는 요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으로 보자면 그리스 시대 음계가 처음 성립될 때 이 아래쪽 음에서 네 번째 음까지 즉 도레미파죠. 지금 우리 악보에서 보면은 붉은 줄로 표시한 이 것을 테트라코드 네 음으로 되어 있는 음이라 그랬는데요. 이 테트라코드 안에서 음악이 이루어졌습니다. 음악이라 그래봤자 이제 노래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음 레와 미를 아주 섬세하게 변동시킵니다. 지금은 우리 그 사이에 있는 레를 플랫을 붙인다든지 샵을 붙여서 낮은 음 높은 음 두 가지로 하지만 그리스에서는 더 섬세하게 구별해서 더 낮은 음 또는 더 높은 음 더 높은 음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어느 음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 노래의 성격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즉 그 테트라코드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것을 모드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렀습니다. 그리고 악기도 이제 기타라고 치면은 제일 낮은 쪽 그 소리를 내는 부분 것을 도에다 맞추고 높은 쪽 소리를 이제 파에다가 맞추고 그리고 그 사이에 두 줄을 만들어서 그것으로서 음악을 연주했죠. 그리고 그 두 줄의 음 높이를 아주 유동적으로 변화를 시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으로 음악을 만들다가 그 다음에 어퍼 테트라코드라 해서 위쪽에 솔라시도가 같이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해서 이제 드디어 옥타브라는 개념이 생기는데요. 이것은 우리 쉽게 말하자면은 아랫동네와 윗동네입니다. 말하자면은 아랫동네에서 도레미파미레도 노래를 하다가 솔라시도시라솔하고 올라가면은 딴 동네를 간 겁니다. 그 윗동네로 이제 옮겨간 것이죠. 그런데 이게 두 개가 합해서 이제 우리가 옥타브라는 개념으로 음악을 구사하기 때문에 그게 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느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언어에서도 이러한 차이는 느껴집니다. 보통 우리는 아래 테트라코드 안에서 그 음높이 안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언성을 높인다 그러면은 그 윗 테트라코드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웅변술에서도 쓰이죠. 뭐 국회의원 웅변을 예를 들자면 처음에 아래 테트라코드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어디 출신이고 어떻게 어떻게 자랐고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후보가 좋지 않다는 말을 할 때는 올라갑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올라가면은 어퍼 테트라코드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사람들의 그 어투를 보면은 말에서 이 위 테트라코드로 들락날락합니다. 그 쉽게 말해서 내가 그랬는데 왔더니 했습니다 하고 그 끄트머리를 이제 올리는 거죠. 이 올리는 것은 자기의 말을 다른 동네에다 갖다가 걸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저기 걸어놨으니까 자세히 보십시오 하는 그런 이제 무의식적인 함축이 들어가기도 하겠죠. 어쨌건 이 테트라코드가 아주 중요하고 거기서 우리는 도와 솔의 그 아랫동네와 윗동네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화성의 구조가 타닉에서 도미난트로 갔다가 다시 타닉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내가 사는 동네에서 윗동네로 갔다가 다시 내가 사는 동네로 돌아온다는 그런 공간적 이동을 함축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를 할 텐데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죠. 앞서 도미수를 타이거라고 했죠. 그리고 그것을 라틴 숫자로 이제 1번으로 표시를 하죠. 이 말은 톤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문서에서 공식적으로 쓰인 것은 1760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어원사전에서 제가 확인한 것인데요. 그리고 도미넌트란 말은 언제 쓰였는지 잘 모르는데 다만 섭도미넌트란 말이 1793년에 문서에서 처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미넌트라는 말도 역시 이쯤에 사용되었겠죠. 인도 음악에서는 이제 앞으로 언젠가 인도 음악을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도솔에 해당하는 음을 사와 파로 표시를 합니다. 사는 사드자의 줄임말이고 파는 판카마의 줄임말입니다. 그런데 인도 음악의 음계 이론에서는 이 두 음 외에는 모두 다른 음들은 변화를 하는데 이 두 음은 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즉 앞서 그리스 시대에 테트라코드의 양쪽 음이 변화를 하지 않듯이 이제 그런 개념이죠. 즉 인도 음악에서는 일곱 음으로 이제 그 옥타브를 나눠서 사용을 하는데 거기서 사 즉 도에 해당하는 음과 파 솔에 해당하는 음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음들은 전부 변화를 하는데 서양 음악에서는 이제 레 그러면 레 플랫 레 샵 그다음에 레 이렇게 해서 세 개 음이 있죠. 그런데 인도 음악에서는 그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레에서 낮은 음, 조금 더 낮은 음, 그다음에 레에서 조금 더 높은 음, 또 많이 더 높은 음 해가지고 보통 그 사이에 있는 음들이 네 개의 음 높이로 이제 정의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음들은 이렇게 유동적인데 반해서 도와 솔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은 타닉과 도미넌트가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바꾸자면 타닉은 이제 주인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도미넌트는 지배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타닉을 만약에 아버지라고 한다면 도미넌트가 아들이 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앞서 우리가 섭도미넌트 사도로 표시한 화음이 그 장삼 화음인데 이것은 자연 배음에서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그럼 오늘은 강의를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역시 계속해서 화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